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네트워크 공백을 메울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성지 순례로 많이 방문하는 이스라엘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2023학년도 사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축제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엔데믹으로 기독교 문화계가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31년으로 타임슬립해 이용도 목사를 만나는 기독창작 뮤지컬이 전석 무료로 선보인다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종교계에 이어 국회의원들도 참여해 종교시설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초저출생 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 현장.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한국교회 23개 교단 결의서와 전국에서 모은 1차 서명지 6권이 이채익, 김회재 국회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서명지를 받은 두 의원은 입법청원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 등 기독교계의 가장 큰 요구는 아동 돌봄시설 관련 법안 국회 통과입니다.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주일 등 종교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현재 저출생으로 인한 돌봄 네트워크 공백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3만여 곳으로 5년 전 4만여 곳보다 만여 곳 줄었습니다. 5년 만에 전국 어린이집 4곳 가운데 한 곳이 사라진 셈입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수도 554개나 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전국 종교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터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교회 등 종교계를 비롯해 정치계에서도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출대본은 일회성 논의가 아닌 돌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 돌봄시설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현재 시간 지난 7일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대대적인 로켓포 공격과 지상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무장단체도 공세에 동참해 그 규모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성지 순례 왕주현 인솔자 통해서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솔자님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멀리서 쿵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게 포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거든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이 보도를 통해서 알 정도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따로 나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처음 7일 작전이 시작됐을 때 그때는 잠시 오전 중에는 국경이 차단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다시 열렸고 그래서 국경이 차단돼서 요르단으로 못 나간 팀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태들이 종종 발생하나요? 아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뭐 이번엔 좀 규모가 컸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쪽이
사상자가 많았었는데, 뭐 이스라엘이 10이면 저쪽은 100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좀 대등하게 어쨌든 그 하마스 대원들이 직접 그 분리장벽을 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사망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에는 성지순례를 가는 지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순례 지역들은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그 위험한 지역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는 안전하나 이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요번 다툼으로 상대적으로 보양돼 있는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올드 예루살렘이나 뭐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조심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행 일정이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전부 다 지금 요르단과 이집트에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팀들은 일정이 남았어도 요르단과 이집트로 빠져나왔고요. 안전하게 지금 안전조치를 다들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성지 순례를 진행하지 않고 안전지역으로 다 대피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현지 교민과 선교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응이 돼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또한번 터졌구나. 그러면 이제 뭐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고요. 선교사님들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든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들은 안전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개별 사람들은 모두 좋지만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좀 흥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조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는 어떻게 이동하셨습니까? 뭐 여기 현지 여행사하고 그 현지 여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하고 또그 현지에 있는 그 회사들 쪽에서 기존의 루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들이 그 주변국으로 나간다든지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생소하지 않고 항시 현지 여행사나 이쪽 지역을 전문으로 송출을 하시는 여행사들은 기본 매뉴얼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국에 있는 성지순례객들은 모두 다 안전하다. 각 가족에도 다 연락해 준 상태고 각 여행사나 현지 여행사에서 보통의 안전 조치보다 최소 10배 더 강하게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상황 들어봤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로 양측 사상자가 6천 명 이상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조속히 평화가 임하길 함께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캠퍼스마다 낭만의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한 예술대학에서는 낭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설립정신을 지키고 캠퍼스 복음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제를 개최해온 백석예술대학교. 올해도 학생들의 호응 속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댄스 공연과 가수 홍이삭의 공연, 푸짐한 경품 추첨까지 예술과 선물이 가득한 이유는 비신앙인 학생들에게 부담 없고 즐겁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산악축제는 매년 백석예술대학교 교목실에서 준비하는 문화공연 형태의 축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는 예술대학이기 때문에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크리스천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좋은 음악을 나누고 또 복음도 소개하고 하는 형태의 공연을 매년 잘 치르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가 목적인 만큼 기도로 축제를 시작하고 학생들에게 예수 사랑 가득한 격려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 축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분,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분, 그럼 그분을 정말 사랑 축제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축제를 즐긴 학생들은 밝은 표정과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독교인이랑 비기독교인 모두가 다 같이 어울려져서 홍의사 아카스님의 노래도 듣고 뭔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에 낭만을 더하는 캠퍼스 축제, 그 중심에 복음이 있었던 만큼 더욱 사랑빛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알맞은 기독 뮤지컬을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도 활동한 이용도 목사 이야기인데요. 말이 없는 것이 옳다는 뜻의 심우원이라는 호를 가진 이용도 목사의 삶과 신앙을 담은 창작 뮤지컬이 전석 무료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가윤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바쁜 대학생활로 신앙과 멀어진 모태신앙 주아에게 엄마로부터 택배가 도착합니다. 택배 속 쿠키를 먹고 1931년 평양으로 타임슬립한 주아가 이용도 목사를 만나는 이야기. 뮤지컬 백투 1931 심우원 이용도입니다. 어디서 있느냐 주님 물으시네 주 예수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1931년 조선교회의 부흥사로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다 33살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이용도 목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말 없는 것이 옳다 이 말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크리에이티브 팀 극단 세븐파이프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기독교 창작 뮤지컬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용도 목사가 1931년 당시 선포한 메시지를 9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2023년에 한국 교회와 그 크리스천들에게 좀 한 번 더 메시지가 이용도 목사의 전집을 만들고 있는 드라마 투르기 정재현 작가는 이용도 목사도 연극을 사랑해 직접 쓰고 지휘하며 연기까지 도맡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용도 목사의 메시지가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공연으로 전달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주인공을 이용도 목사가 아니라 현대 관객으로 삼아서 그래서 주화를 내세우고 주화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용도 목사님을 알아가면서 창작 뮤지컬 백투 1931 심우원 이용도는 전석 무료로 오는 28일까지 서울 윤당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또 오는 12월까지 전국 각 교회에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뮤지컬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사단법인 NCMN이 서울 시내 5km를 걷는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는 거주지 반경 5km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캠페인으로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국내 11개 지역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해 5일 동안 진행합니다. 또 해외 120개국 200여 개 도시에서도 함께 걸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거기에 반경 5km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베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이 마이오케 걷는 것은 주 명하신 이 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이 마이오케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온 전 세계로 지금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에 계속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사랑과 생명, 헌신의 상징인 빨간색 가방에 사랑 나눔 박스를 담아매고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 가족공원까지 걸으며 선한 양심을 깨우도록 시민들을 독려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글로벌 엘림 재단이 해피 추석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해피 추석 페스티벌은 다문화 가족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추석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국내 거주 중인 22개국 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각 나라의 문화 공연과 롯데월드에서의 한국 문화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 복지재단의 유튜브 채널 RTV가 제2회 미디어 다양성 어워즈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RTV는 장애인들의 일상을 토크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해 방영하는 채널입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비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설교대학원이 16일 예배 설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저자 브라이언 채플 박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신대는 콘퍼런스가 새로운 시대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교회협의회가 휴전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에서 치명적인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양측의 상황의 완화를 긴급히 호소한다며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이 577돌 한글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만들기 교실과 전시회를 비롯해 비눗방울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이원영 정신문화학술포럼이 6일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첫 해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외 두 명의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창조질서의 보존과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양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김정욱 교수는 이원영 목사의 성경적 삶과 정신이 기후위기 대응과 창조질서 보존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의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기후재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탑픽으로 잡아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일을 2회, 3회, 4회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76주년을 맞은 포항중앙교회가 지역 인사와 교회 관계자 등을 초청해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 예배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고 케이크 커팅식을 통해 교회 창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서임중 원로 목사는 포항중앙교회는 은혜와 감사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성장해온 교회라며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좋은 교회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포항중앙교회는 창립 76주년을 기념해 감사예배 외에도 특별 새벽기도회와 신앙 부흥 사경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대구 중노회 소속인 박창규 목사가 제108회 총회 총무로 당선돼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구 남부교회 신현진 원로 목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기도를 통해 이뤄나가야 한다며 총회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신대학교 최대회 총장과 봉덕교회 박성순 원로 목사 등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용규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통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단 총무로 당선되어서 귀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요새 같은 총무가 되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대구지역 노회들이 2023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대구 노회는 4일에서 6일까지 대구 대면교회에서 77회 정기회를 열고 2023년 하반기 주요 안건 등 사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에서 75회 정기회를 소집한 대구 중노회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각 시찰회 보고와 목사 안수, 강도사 인허식 등을 가졌습니다. 대경노회와 대구노회, 대구수성노회 등 8개 노회도 각 교회에서 정기회를 소집하고 각종 회물을 처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구미노회가 5일 선산제일교회에서 제75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에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구미노회 정병석 노회장의 사회로 각 부서 보고와 각종 회물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노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사 임직식과 경건회 그리고 성찬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군산 지경교회가 대야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경 큰들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14회를 맞은 지경 큰들 축제는 지경교회가 교회 주변 대야 면민들을 섬기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1,000명이 넘는 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과 노래자랑, 바자회와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모범 주민과 대야 면민을 위해 일하는 친절 공직자를 시상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지경교회 장철희 목사는 축제를 통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쌓이고 있다며 이번 축제도 교회의 가치를 알리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청북교회가 5일 기독교 인문학 강좌 제6회 크리스찬 후마니타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화 일기란 주제로 3주간 열리는 강좌 첫날, 강사로 나선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는 영화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앙과 관계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인문학적 질문을 통해 삶과 신앙을 고찰해보는 이번 크리스찬 후마니타스에는 하정환 목사, 강진구 교수가 나서 영화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다며 조롱받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억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힘들고 억울할 때 진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17절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결국 아무도 그 진노 앞에 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이 7장에 나옵니다. 인치심을 받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곧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살려달라고 예언할 필요도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치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소속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에게 그랬고 지금은 소를 키우는 집을 가보면 소의 길을 뚫고 인식표를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시일까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내 소야 라는 의미가 담긴 표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여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여 천국 소속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치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책임입니다. 인치신 분이 인침받은 자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다양한 핍박이 몰려와도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심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치심을 받아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살펴야 합니다. 생각과 입술, 드러나는 행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인치심으로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매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이스라엘에 관광객 등 우리 국민 약 1,0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해서 파악하는 한편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로켓을 포함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에 가해진 무차별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4주차 기준 방문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분율이 20.8명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특히 학생 연령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보다 80% 넘게 증가한 약 2,8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2명으로 80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식 부문 39개 세부 품목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던 품목만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약 14,000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8,721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 이후 다세대 등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아파트 전세의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 전월세 전환율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점 등이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UN 국제 탐색구조자문단 인증평가에서
최상급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상급 등급의 구호대는 재해국이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며 열흘 동안 두 곳의 재난 현장에서 동시에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유엔 국제 탐색구조자문단은 튀르키예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전문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펼쳐온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상급 등급을 취득한 것을 축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은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2천 명 넘게 숨지고 9천 명 이상이 다쳤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지진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무너진 건물 아래에 깔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수색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사상자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체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